반갑습니다. 오늘 그 향설의 서재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화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것이고, 제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술술술 읽혀지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늘 접하던 그런 자기개발사하고는 좀 다르게 제 느낌은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그 지식의 범위를 갖고 계시는 저자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화영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오늘 발표는 이화영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두 분의 토론자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박지용 교수님과 그다음 산부인과의 김윤숙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교수님께 순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화영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고 나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교수님들께서께도, 단톡방에 한 지금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관심 있는 주제 뭐 한두 챕터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한두 챕터 읽으시고 나머지 파트를 이렇게 조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윤숙 교수님과 박재홍 교수님께도 책 전부를 다 토론을 부탁드리지 않고 마음에 드시는 거, 관심 있는 챕터를 좀 골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두 챕터 정도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김윤숙 교수님께서 1장, 5장,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겸손을 갖추라, 그리고 박지용 교수님한테 마음을 다스려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라, 이렇게 두 챕터 정도 토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뭐이책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책에서 예시로 드는 이런 책들이 거의 대부분 베스트셀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책들이 많아서 이 책을 보면서 나오는 책들을 조금씩 읽어가는 것도 아 이게 전반적으로 자기계발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장이 너 자신을 알라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이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 말씀을 한 유명한 분이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나오는 뭐 히포크라테스니 갈레노스니 뭐 이런 분들이 네 가지 기질 유형학, 뭐 체액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뭐 이런 것들에서 아 나는 어떤 유형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삶에 관한 세 권의 책이라는 책을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분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자기 개발 안내서라고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타고난 재능과 선호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 나오고 집단 무의식이 나오는데요. 무의식을 처음 얘기한 것이 프로이트죠. 그래서 마음 모형을 얘기하면서 이드, 자아, 초자아에서 이드와 자아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제 무의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 무의식이 사실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 무의식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가 자신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감성지능이라는 책에서 대니얼 골먼은 비이성적인 부분을 억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 감성지능을 맨 처음 얘기한 것이 이제 대니얼 골먼인데요. 뭐 이성과 지능만으로
지능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잘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능과 그럼 또 무엇이 중요한가를 봤더니 이제 감성 지능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제력과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감정을 읽는 능력, 이것이 감성 지능, 감정 지능인데, 이 메타 능력이라는 것은 이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를 아는 이런 것이 이제 메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능력이 뛰어날수록 감정 지능이 좋다, 감성 지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얘기했다면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는데, 집단 무의식이다 보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짜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심리 유형이 나오게 되고, 감정과 사고, 감각, 직관, 요 네 가지 이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 요것을 후세에 이 모자죠. 아, 모녀지간이죠. 모녀지간이 이제 심리 검사로 만든 것이 이제 MBTI가 되었고, 현재 뭐 나는 뭐 MBTI의 무슨 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융기안 그 분석 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심리 분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는 나중에 얘기되어지는 성격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것이 나를 개발하는 첫걸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마음을 다스려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을 조절하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 스토아 학파에서 얘기 시작이 돼서 스토아 학파 자체가 이제 금욕과 평정, 주로 이제 이성의 무게를 많이 실어주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이런 이론들에서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모든 고통이 마음에 있다, 외부의 현상이나 상황을 신경 쓰기보다는 정신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내면 세계는 통제 가능하고 외부 사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사건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스토아 학파에서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와 회복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파생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스트레스 관리에서 많이 인용되는 이런 기도문인데요.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문을 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했는데, 이것 자체의 기원이 이제 스토아 학파 쪽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을 위주로 한 스토아 학파가 있다면, 이제 마술적 사고의 전통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주로 하는 이런 전통이 또 있는데, 시크릿이죠. 이 시크릿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내면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외부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력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력과 불굴의 정신이 평가지 절하돼서 요즘 심리학계에서는 좀 위험하다,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필링굿이라는 이 책인데요. 요거는 셀프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책을 쭉 읽어가면서 스스로 인지행동 치료를 해나가는 요거는 스토아 학파에서 인지행동 치료와 회복 탄력성 얘기가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토아 학파 쪽 이성을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를 한번 그 생각이 떠오르는 데에는 그 사람의 소질과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이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의 종류인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요거를 분간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인지행동치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인데요. 이 스토아학파와 마술적 사고 전통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번영을 가능케 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로 긍정적인 정서, 몰입, 인간관계, 의미, 성취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병적인, 부정적인 생각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류는 굉장히 적고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정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는 긍정적인 정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병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정신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일부분만 다루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욕실의 곰팡이를 예를 많이 듭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욕실에 곰팡이가 있을 때 이 곰팡이를 어떻게 없앨까? 뭐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방법은 락스를 사다가 이 곰팡이를 막 이렇게 솔로 비벼가지고 없애죠. 근데 그거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욕실에 창을 내서 햇빛이 들어오게끔 하면 통풍이 잘 되게끔 하면 아예 곰팡이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치료는 그런 식으로 바닥에 밑에 떨어져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끌어올리는 이런 치료를 또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가라앉은 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부분들을 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쭉 끌어올리게 되면 이 밑에 있었던 이 부분들도 긍정적인 정서 쪽으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점을 많이 살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면 부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좋아지더라. 이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은 이제 내려놓아라 라는 건데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서양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아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욕망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에 서양에서의 내려놓음은 목적 달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 치즈에 빠져서 계속 치즈 덩어리에 빠져서 이 치즈를 먹던 이 쥐들은 생쥐들은 그 치즈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거기에만 이 매달리게 되는데 내가 먹고 있던 치즈를 버리고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서 또 다른 아주 큰 치즈 덩어리를 찾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치즈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먹고 있, 뭐, 전에 먹고 있었던 치즈를 버리는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더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식의 내려놓음이 서양적인 측면이고, 동양에서는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가능한 한 많이 벗어날수록 소중한 자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평정심과 내면의 평화, 이런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궁극적인 목표를 찾기 위해서 내려놓는데,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의 평화를 얻는 목적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향설의 서재에서도 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제 이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누가 과연 마지막에 살아남느냐? 거짓 긍정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있는 가치를 굳건히 붙들면서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목적은 내려놓고 되게 이제 거짓 긍정을 하는 사람들은 내년이면 풀려날 거야. 내후년이면 풀려날 거야. 나는 여기서 해방될 거야. 이런 식의 거짓 긍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 본인이 바랬던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금방 죽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이그 가치를 아주 굳건히 붙들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 거기에서 큰 힘이 생기더라. 결국에 이제 이 내려놓는 과정 자체가 도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내려놓는다는 것이 수용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들을 여섯 가지 가치로 만들어서 치료에 적용시키는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생이 뭐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다, 고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행복한 것이 아닌데 이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불행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행에 불행이 겹치면서 나쁜 느낌만 더 가중되는 그래서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생은 이렇게 좀 괴로운 게 정상이지 라는 거를 수용하게 되면 훨씬 더 고통을 이제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 전념 치료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에 머무르기. 우리가 명상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맥락으로서의 자기,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포지션에 따른 그런 자기를 인식하고 인지적인 탈융합. 탈융합은 이제 우리 생각과 감정이 그냥 확 믹스돼 버려서 생각과 감정이 나인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누가 뭐 기분 나쁜 뭐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그냥 엉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융합으로부터의 탈융합.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 전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심리적인 유연성을 찾게 된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맥락에서, 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지? 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유연하게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지금 치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삶을 지향하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이라는 게 거의 대표적으로 이타주의죠. 진화생물학에서 보니까 내부에서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래서 이타주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적 선에 대한 관심이 언제나 개인의 욕구 충족보다 앞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교의 사성제도, 이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 첫째가 고죠. 삶은 고통임을 인정하면 고통은 모두가 공유하는 숙명이라는 통찰을 얻고 이로부터 중생과 동료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티벳의 달라이 라마도 자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뭐 다른 기독교에서도 아가페적인 이타적 자기희생적 이런 사랑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21세기의 자조론에서는 이 선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아돌프 아들러가 이제 프로이트 융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관계 목표는 공동체 의식이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콤플렉스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콤플렉스가 생기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상처 주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은 용기 부족을 나타내고 그 핵심 원인은 두려움이다.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서 이 사회적으로 위축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 아들러 심리학을 일본 학자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움받을 용기를 써서 오히려 일본 동양에서부터 더 아들러 심리학이 더 파퓰라이즈하게 됐는데요. 그 미움받을 용기도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관심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적이 아닌 동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이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나의 좌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좌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좌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할 일만 하고 내할 일만 하게 되면 뭐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 자기 밖에 있는 의미와 목적을 강조를 했고요. 의미 치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의미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의미의 전환을 가져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그런 것이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조론에서 선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마리언 라이트 에덜먼이라는 분이 이제 등잔불들이라는 글에서 선한 조상이 되라. 당신보다 더큰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 지상에 머무는 동안 지구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5장은 겸손을 갖추라입니다. 겸손은 결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가짐이고, 겸손은 자기애와 그와 연관된 모든 악을 막아주는 데 효과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겸손을 갖추라는 것이 이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겸손을 갖추는 것이 미덕이 되는. 동양 전통에서는 겸손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겸손을 갖추는 것이 이제 자기 개발의 한 항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조론 문학에서 본받아야 할 행동을 하는 동물로 1등이 늑대라고 하네요. 2등이 고양이고 사냥에 아주 넘버원이고 고양이는 아주 혼자서 이게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그런 고양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자조론 문학에서 본받아야 할 행동을 하는 동물로 나무 늘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 늘보하면 이 요즘 같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세상에 잘안 어울리죠. 생존 경쟁에 저항하는 귀여운 상징인데 나무 늘보가 관조적이고 유유자적하고 아주 타고난 요가 수행자라고 하죠. 뭐 1분에 몇 미터 움직이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니멀리즘과 마음 챙김이 뭘 평소에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동물이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자조로 문학에서 나무늘보를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6장은 간소해지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워낙에 팽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자연에 친숙해라. 자연이 그린 프로작이다. 프로작은 이제 플루옥세틴이라는 항우울제죠. 이제 푸른 항우울제다. 이런 식으로 자연을 접하는 것 자체가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린 프로작이라는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가 워낙에 많죠. 그래서 이 노모포비아라고 노모바일 폰 포비아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고독을 박탈당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업무 시간을 상당히 줄여줬죠. 많이 줄여줬죠.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이 줄여준 그 시간만큼 아니면 그 이상만큼 온라인에서 또 헛되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더욱더 모호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장은 상상력을 발휘하라입니다. 그래서 의지력은 제한된 자원이고 이성의 힘은 생각하는 것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 정신이 몸에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몸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죠. 그래서 바로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제 바로 굴복하고 마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의지력과 어떤 이성보다는 자기 암시, 오토 서제스천이 어떤 이 뒤에 효과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크겠다. 그래서 이 오토 서제스천과 관련해서는 이제 쿠에라는 분이 처음에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 플라시보 효과를 처음 얘기한 이런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서제스천을 주면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많이 영향을 받더라 하는 게 이제 오토 서제스천이고요. 결국에 이 상상력이 중요한 거는 이 창의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성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항목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창의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끈기 있게 버텨내라. 거기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릿이라는 건데요. 이 목표지향적인 끈기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필요 요건인데, 이 기계는 끈기와 열정의 결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팩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다.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 요게 이제 끈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요두 가지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은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죠. 결국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막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이 대학 입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까지 아주 아주 긴 세월 동안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들을 계속 결국은 어떤 대학 입시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만족을 계속 늦추고 노력을 지속하는 이런 것이 이제 끈기라고 하고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 끈기와 연결돼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좋은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가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과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7.8기라는 속담이 기기에 담긴 회복 탄력성의 역할을 깔끔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이런 역경을 딛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두히그라는 분이 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되도록 많은 결정을 자동화해야 되는데, 이 헤비추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이 우리가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자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상태 또는 습관을 활성화시키는 자극이 있고 그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화되고 근데 그게 일상화됐을 때 보상이 따라오면 이 습관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 바꾸기의 황금률이라 그래서 동일한 신호나 보상을 유지하되 요 중간 단계 일상화에다가 중간 고리에 새로운 일과를 집어넣어서 그 새로운 일과를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끈기 있게 버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끈기 있게 버티려면 아예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입니다. 자기 개발 영역에 생각, 감정 조절하는 영역이 있고 건강 향상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개개인 자체가 이제 독립체가 되면서 원자화 돼 버렸죠. 사회보다는 개개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는 많아지는데 개개인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많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얼마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감도가 자조론의 핵심 주제가 됐고, 요거는 근데 최근 근대 초기 궁정 신하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군에게, 군주에게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아주 개개인의 호감도를 늘리는 것이 자조론의 핵심 주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카네기 대인관계론이나 맥케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교훈은 교류하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거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환자든 아니면 친구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주 진지하게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의 집중을 해라. 이렇게 요것이 공통된 교훈이라고 합니다. 10장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입니다. 아마 10장에 이 챕터를 둔 것은 아마 이 챕터가 아마 결론적인 그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는 거는 이제 서양에서 보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이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죠. 현재를 잡아라. 현재가 중요하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슬픈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금 현재 이 느끼고 있는 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고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아들러 심리학에서 보면
타인의 과제를 버리고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순간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과 감정은 정신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생각과 자신을 일체화하지 말고 그 생각의 양상을 그냥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공간에 생각, 감정, 욕구, 감각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일 때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내 의식 속에서 밀어내려고 하면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지죠. 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의를 하게 되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마음을 두게 되면 감각이 점점 커지면서 생각이 밀려나 버리고 나중에는 감각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려고 밀어내려고 하면 밀어낼수록 점점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이렉트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을 데려다가 생각을 밀어내게끔 하는 것이 모든 수행법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스르르 밀려나가기 때문에 기도나 어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교수님 네. 이 부분 아까 앞에 있는 슬라이드 생각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래요? 네네. 여기 예예 바로 앞장. 네. 예 우리가 저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아주 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 생각과 감정이 되게 불안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할 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의식 속을 우리 정신을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꽉 채우고 있죠.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과 감정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다이렉트로 공격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이의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바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신체적인 감각이나 뭐 여기에 감각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 감각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호흡이 될 수도 있고요. 숨을 쉰다든지 이런 거. 신체 감각, 뭐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는 이제 향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감각들로 조금씩 채우다 보면 생각이 스르륵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을 감각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막 나를 괴롭혔던 나를 무시했던 뭐 선배나 후배나 이런 친구나 막 그 분노감에 휩싸였다가 어느 순간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스르르 밀려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수행법과 종교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의 이 존 카바치인이라는 박사가 동양 이 숭산 스님께도 선불교를 배우고 남방불교 수행도 하고 요가도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나서
이게 이 동양의 수행법이 심리치료적인 효과가 엄청나구나를 깨닫고 나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버드 부속병원 MGH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79년부터 그래서 8주 과정을 하고 나서 그 변화를 계속 논문화하다 보니까 에비던스가 엄청 쌓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음 챙김이 거의 심리치료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치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의 공간이 제한돼 있고 질문 잠깐만.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거를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의 뭐 육체를 이용해서 육체의 감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해도 되나요? 육체를 이용해서 바디 육체 감각 그렇죠. 신체 감각에 마음을 두면서 이제 생각과 감정을 사실은 이제 생각과 감정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부작용으로 생각과 감정이 밀려나는 거죠, 사실은. 오케이. 계속 오케이. 네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한순간에 가용할 수 있는 정신 에너지가 주로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숫자를 거꾸로 몇 가지를 불러주고 그 숫자들을 거꾸로 한번 이 카운트 해보세요. 다시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되게 뭐 3, 7, 1, 4, 9, 6, 5 뭐 이런 식의 숫자를 불러주고 그거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되게 평균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하는 분이 9 숫자 정도를 하고 짧은 분은 한 5개 정도. 근데 제가 뭐 여러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봤더니 11자리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워킹 메모리가 좋은 분이죠. 근데 11자리까지 이 되풀이 한다고 해도 11자리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한순간에 쓸 수 있는 정신에너지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보처리 용량이 한계라고 하는데요. 정보처리 용량이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조정 모드를 발달을 시킵니다. 이 진화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 조종 모드는 우리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운전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면서 운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체적인 이런 자동 조종 모드도 발달을 하지만 이 정신적인 자동 조종 모드도 발달을 해서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자동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분노감을 느낀다든지 우리 정신작용에도 자동조종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신체적인 자동조종 모드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로움을 많이 주지만 정신적인 자동조종 모드는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죠.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나게 되고 막 이런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자동 감정적인 또는 사고 생각의 자동 조종 모드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동 조종 모드를 해체시키는 정신적인 자동 조종 모드를 해체시키는 좋은 방법이 의식의 공간을 감각으로 채우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제를 통해서 마음 챙김이 심리 치료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 직원들 대상 그리고 환자분들 대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2학기 때부터 진행하려고 그랬는데요. 2학기 때는 못하고 아마 내년 1학기 때부터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혼자 앉아서 마음 편해지면 뭐 너만 좋은 거지, 아니면 그 어떤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본 각자 노력해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에너지가 조금 충만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내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부당한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에너지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함양하는 이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윤숙입니다. 일단은 책이 자기개발 수업이고요. 저는 이화영 선생님 이 책을 보고 지나가시길래 사실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11월, 오늘이 29일이고 이제 12월, 물론 향설의 주제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바쁘신 중에 향설의 서재를 잘 이끌어주신 백무준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짧게 준비했고 좀 웃기게 준비를 했거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보시면 다 읽으신 분도 있고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동서양의 유명 인사와 철학자들, 종교가 나오죠. 뭐 헤라클리투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칸트, 프로이트, 융, 아들러, 루소, 니체, 카네기도 나오고, 공자, 맹자, 순자도 나오고,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사자성어, 우화, 이솝우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겨울왕국, 영화 겨울왕국이 여러 번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라딘도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스에이지 영화도, 영화 내용도 일부 나오고요. 엄청나게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나오는데, 모두 읽으신 분도 계실 듯 한데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크릿, 번의 시크릿, 약간 뭐,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저는 이 책이 제가 생각한 대로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했고요. 네. 되게 좋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지난번에 문영준 교수님께서 한번 향설의 서재에서 했던 삶의 의미를 찾아서, 프랭클의, 그 다음에 성경, 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도덕경, 미움받을 용기, 그 다음에 누가 내 치지를 옮겼는가, 논어, 고백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리고 책은 엄청 뜨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론, 그 다음에 그릿, 그 다음에 카네기의 친구를 얻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카바진의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당신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책들이 많이 나오고 다 유명한 책들이고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신 후에 이런 책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개발의 필연적인 조건은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배울 것이 여전히 많음을 겸허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1번과 2번을 인정을 해야지만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가난이나 범죄, 이 책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런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살인, 그 요새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형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열 가지라서 그 저한테 어떤 걸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1번, 2번을 한다고 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어쨌든 좀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해볼까 해서 저는 이렇게 1장 주제 방법, 나는 어떤 정도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에서는 어쨌든 자기를 알려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을 얻어내야 되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다스려라. 이건 이제 강철 멘탈. 그리고 이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번의 베스트셀러 시크릿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저는 거의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아라에서는 이제 되게 중간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이름을 지으면 되게 내려놓기가 편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못생겼으면 내가 몇생겼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뚱뚱하면 나는 뚱뚱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다 지나가고 괜찮아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놓는 게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한 삶을 지향하라에서는 이제 좋은 조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손에게 쓰레기만 물려줄 것이냐. 그래서 일회용보다는 텀블러 같은 걸 사용을 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일회용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항상 가방 안에 알루미늄 빨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겸손을 갖추라. 그건 이제 나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이나 식물에게 배우라는 건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랩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무들이 서로 그 언어를 주고받는다. 나무의 언어를. 그래서 그 예를 들어 A산에 병충해가 나면 A산에서 B산에 어떤 신호를 보내서 B산에는 병충해가 안 나게 서로 어떤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나무끼리의 신호가 있다. 이런 걸 보고 되게 좀 놀랐는데 그래서 식물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이제 동물에서는 이화영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뭐 늑대는 늑대에게서는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걸 배우고 고양이는 굉장히 잘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뢰와 자율성을 배우고 나무늘보에게서는 여유를 배우라고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에서 10번까지는 이제 간소해져라. 요새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소함은 물건의 간소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물건이 많으면 물건을 이렇게 막 싸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뭔지 특히 이제 저 같은 여자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옷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또 사고 이럴 수 있으니까 물건을 수평으로 보관해라. 그게 이제 간소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저는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해라 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날씬해지고 싶으면 날씬해진 나의 모습을 상상해라. 내가 뭐 엄청 날씬해져서 뭐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엄청 멋진 가죽 잠바를 입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한다든지 되게 재밌는 게 이건데요. 그 진료 볼 때 환하게 하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흐린 날씨가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날은 조금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은 한 10명?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면 그 사람은 B라고 하고 B라고 하면 C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엄청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화나게 한 환자를 이렇게 상상하면은 그런 기분이 풀릴 거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미련이 뜬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끈기 있게 버텨내라.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악을 행하는 것, 즉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되게 쉽잖아요.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되게 쉽죠.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쉬우니까 물들기 쉽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들면 안 되고 선이 순환하도록 노력하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자주와 그릿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책, 그릿은 원래 단어가 아니고 이제 그로스와 레질리언스와 인트렌직 모티베이션과 테너스의 첫자를 따서 만든 단어고 신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8번은 제가 정말 잘 잘하는 거죠. 힘든 일도 즐겁게 하고 오프인 주말에는 항상 학회를 가고 인내심, 끈기, 노력, 금연. 8번은 저는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는데 타인을 대할 때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그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로 소통을 해라. 이제 얼마 전에 PK 학생들 이제 실습이 끝났는데 이제 문제를 서로 제가 환자인 척하고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막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우리 의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카르페 디엠인데 여기서 이제 마음 챙김이 나오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향설의 서재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된 자아는 덜 이기적이고 더 겸손하고 더 관대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고 세상에는 우리가 배울 것이 뭐 타인이든 나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타인, 사회 공동체와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 박재영 교수님인데요. 그 슬라이드를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박재용입니다. 오늘 제가 수술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로 이 챕터 리뷰를 드리고자 합니다. 2장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 학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제 학파로 첫 번째 스토아주의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스토아주의는 기원전 300년 헬레니즘 철학의 한 학파로서 진정으로 생각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에서 아무리 나쁜 패를 쥐고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좀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으로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냉정한 이 철학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기 보시는 이 인물들이고요. 이분이 아우렐리우스고 세네카, 에픽테토스 고통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반응 말하자면 잘못된 판단과 비현실적인 그 이 사건에 대한 예상에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면 세계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외부 사건들로 이제 구분을 지어 가지고 반응을 이제 하게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한때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유명한 그 스타트랙에 나오는 이 스팍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종족이 이 감정이 없고 이성만 있는 이 종족과 아버지가 이제 그 종족이고 어머니가 인간. 먼저 제가 읽은 챕터는 헐리우드 영화의 유명한 그 스타트랙에 나오는
스팍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종족이 감정이 없고 이성만 있는 이 종족과 아버지가 이제 그 종족이고 어머니가 인간이어서 이 스팍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인간에서 물려받은 그 감정을 어떻게든 이성으로 누르려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의 모습을 좀 많이 영화상에서 보여주는데 마치 스토아주의가 이 책에서도 잠깐 소개되고 있듯이 이 스팍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무한 긍정적인 사고가 현실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킨다 하는 약간의 그 주술적이고 마법 같은 그런 이 얘기들로 이제 독자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은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론다 번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근대에서는 나폴레온 힐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생각만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생각하면 그 결과적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유발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시크릿의 이 론다 번은 그런 생각만으로도 행동이 구체적으로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주에 많은 그런 이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끌어당김이 있다. 뭐 이런 약간은 좀 매지컬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이제 반면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약간 비약적인 논리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해서 진짜 많은 비평을 좀 유발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엑스맨에서 보면 이 교수 있죠. 그 교수가 마치 이제 이 교수가 아,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모든 머릿속에 생각만 함으로써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약간은 좀 이런 이 자조론을 대변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또 이제 이 이후에 인지행동 치료의 근간이 되는 이제 필링 굿이라는 이 데이빗 디 번스의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필링 굿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해서 그 느낌이 이제 감정이 불러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왜곡되는 거를 찾아내서 부정적 믿음을 수정하고 사람들하고 적절한 관계를 맺고 감정을 조절하는 어찌 보면은 그 스토아 철학과 기본 원칙은 일치를 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와 나의 미래를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게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재해석을 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감정에 의한 즉흥적인 리스폰스가 아니라 사고의 단계를 거쳐서 조금 조절해가지고 적절한 리스폰스를 찾는다 라는 이제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긍정의 심리학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추천한 거는 이 1990년대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적인 인간 기능과 번영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중시를 했고 부정적인 사고와 역효과의 신념을 대체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신념을 갖자라는 거고 스토아 철학과 인지행동 치료와 뭐 그런 마술적인 사고에서 연관을 봐서 그중에 최선만을 뽑아가지고 조합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약간 낙관주의지만 조금 이 플렉서블한 유연한 낙관주의고 염세적 사고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서브스티튜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9장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인데 자기 개발은 결국은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면의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해서 내가 이 감정적으로도 항상 안정적이고 이너 피스를 추구하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향상하는 그 자기 개발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신체를 또 이렇게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개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이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 또 호감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향상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또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자기 개발의 그런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네 분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그 제가 이제 이 챕터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중세시대 마키아벨리 이탈리아에서 그 피렌체죠. 피렌체 플로렌스. 피렌체의 그, 유력한 가문이 이제 물러난 후에 잠깐 이 가신 역할을 했다가, 아니죠. 관료 역할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면서 여기서 이제 박탈당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술 활동에 이제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관료로서 이 군주라면 어떻게 해야 이 군주를 성군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책인데요. 결국은 이제 존경과 남들로부터의 존경, 리스펙 받고 약간 이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경외 대상이 되어야 된다를 주로 강조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약간의 그 존경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요즘 이제 그 파퓰리즘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카스틸리온의 궁정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할 거야. 호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야. 어트랙티브한 사람에 대한 그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방법을 제시한 궁정론. 결국은 존경을 받거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거나 그러려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이 근대죠. 근현대에 와서는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저술 작가지 인간관계론뿐만 아니라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공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그런 자세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이거는 큰 단점이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만 맞추게 됩니다. 공감은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일단 건강하고 자기 자신이 확신에 차 있고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건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이제 진심어린 이 호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 맥케나는 이 심리 치료사이고 이 뭐죠? 최면 치료 하시는 분인데 이 순간 이렇게 인스턴트 인플루언스 앤 카리스마라고 강한 이 영향력과 개성을 강조하신 분이 진정성.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한테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약에 그분이 정말 위로를 하고 싶다면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또 기뻐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성도 잃지 않아야 된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야 되고 이분한테 공감을 얻어내려면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공감을 얻는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잘 이해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가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기분 나빠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이런 반응을 할 거야라는 그 과정 없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쟤는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 주변에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핍이 돼 있는 거죠. 상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만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행동을 바꾸는 유연함이 없는 분들은 보면 자,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상대방의 반응까지는 이해하지만 답정너라고 있죠. 답을 다 정해놨어. 내가 뭔가를 다 공감도 하고 그래. 너 그래. 네가 그런 반응 할 줄도 알았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고 그건 바꾸지 않을 거야. 소통이 안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지만 환자랑 얘기할 때도 답을 다 정해놓고 환자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환자분이 또 사실은 뭐 제가 잘한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런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 올라오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그래, 내가 필요하다면 뭐 조금 내 행동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기계발론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이세 문장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행동을 바꾸는 유연함이 있어야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이 녹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술 일정이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당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그래도 빵꾸내지 않고 전달을 할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또 녹화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우리 저두분 토론해주신 두 교수님들께서 아주 토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또 재밌어서 자기 개발이 아주 많이 되신 두분 교수님을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다른 들으신 교수님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아까 그 김현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인용된 책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 책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백무준 부원장님 혹시 말씀 예, 저는 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책들이 진짜 저도 그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책을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잘 들었어요. 아까 결정적이고 제가 도움받던 거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데서 육체의 감각을,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감각을 이용한다는 게 아주 오늘 아주 정말 아주 저한테는 원포인트 레슨이네. 그리고 저 박지영 교수가 얘기했던 생각만 잘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조절할 수 있으면 인생에 어떤 패를 줘도 괜찮다. 아, 멋있었어. 예술이야. 네.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